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경우입니다.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가 있죠.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그 다음에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37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등록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개인의 경우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3번,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죠.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 못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5번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된다. 7일.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등록 기준 옳은 것입니다. 1번 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받는 게 실무교육이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예방교육입니다.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4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등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 기준 중요하죠?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한 명 회사가 등록하려면 사원 전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번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비법인 사단 종중 명의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5번에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소유, 매매,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합니다.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중등록, 이중소속인데요. 우리 프린터는 53번 밑에 있는데 이중이라는 말을 모두 정리를 해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 두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는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것. 이 두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사유고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을 우리는 겸업이라고 하죠. 겸업. 겸업이라고 하는데, 이중직업을 법인의 경우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을 얻기 때문에 적법행위입니다. 이중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이중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러면 39페이지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A번에 기억해 보니까 A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A군에 다시 등록하면 이중등록이고요. 니은에 B군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C군에 등록을 한 경우 역시 이중등록에 해당됩니다. D것에 보면 개업공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법인 을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 될 수 없죠. 리을, 이중소속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두 다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7번인데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은 등록하려면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처음 개업할 사람이 받는 건 사정교육인데요. 실무교육입니다. 보조원 될 사람이 미리 받는 걸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전교육이죠.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가 받아야 되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3번.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안 됩니다. 4번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5번, 그래서 틀렸고 4번은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예,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41페이지 8번 문제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기업에 분양대행업 해도 됩니다. 겸업 가능합니다. 니은 자본금 5천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7명이라면 2.333이니까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6명이면 3명 이상이면 되겠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취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9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14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3번은 주택 분양 대행,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등록 취소될 수 있다. X고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취직된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A광역시에 갑구에 중개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했는데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43페이지 10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니까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3번은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는 사무소 못합니다. 4번에 자본금은 5천만 원 미만이면 안 되고 이상이어야 합니다. 5번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4페이지 11번입니다. 44페이지 11번. 틀린 것인데 1번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프린트 3번에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개사도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속공개사도 그만두고 소속공개사도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소속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업을 하거나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4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5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등록기준 틀린 것은 우리 프린터 3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예,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증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렇습니다. 6가지는 겸업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 되겠죠.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옳은 것입니다. 개설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 기억.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포함한다고 하면 X죠.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리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디귿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했는데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표자 1명, 그 다음에 직원 1명 이렇게 있다면 둘다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사람을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죠. 1명 다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을 설치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대표이사 빼고도 임원 1명 더 공인중개사인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리얼,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3분의 1이 실무 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 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전원.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 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에 대해서 봤는데요. 등록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는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후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통지받고 나서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니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등록 신청일로부터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는 보정 설정, 인장 등록 모두 업무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시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업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5페이지 등록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46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부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